와, 이거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교보빌딩 바로 앞에 이런 게 있었네요. 고종 어극 40령 친경기념비라고 돼 있네. 이야, 이거는 고종이 1903년 9월 2일 날 세웠대요. 대한제국 대황제 나이가 60을 바라보게 된 것과 즉위한 지 40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라고 고종의 아들인 순종이 직접 글을 썼대요. 즉위한 지 40년이 되고 51세가 되는 그때 나라는 편이 어려워서 원래 이제 1902년에 하기로 했는데 어려워가지고 저거 하는데 어려워. 씨, 말도 안 돼. 해가지고 했다는 거지. 이야, 형국학도 요 현판도 달았고. 우와, 이거 일제강점기 일본이 떼다가 자기 집 대문으로 사용했대요. 이런 씨. 아이고 참. 아, 이걸 일본 놈들 진짜. 아, 에뭐 고종이 참 그러네. 아우, 이 자식 비석 하나 세우는 게 힘들어가지고 1년 저거 하나. 아, 뭐 돈이 많이 들긴 들었겠네. 이것도 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